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본인이랑 남편이에요? 네. 본인은 남편이라고 적기는 적었는데 제가 볼 때는 두 분 이혼한 걸로 보이거든요. 같이 안 살죠? 네. 첫 번째는 본인한테는 뭐 조금 우리가 흔히 말해서 본인 사주 기운을 가지고 일부 종사하기 힘들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전형적인 그런 사주의 기운을 가진 사람. 남편 복도 별로 없고 이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혼할 수밖에 없고. 근데 왜 이렇게 이혼을 했는데도 두 사람이 저한테는 지금 너무 시끄럽게 지금 느껴지거든요. 아니 뭐 정리가 안 된 거예요? 아니 이혼을 한 거는 맞는데 저는 지금 그 남자한테 너무 복수를 하고 싶어서. 왜요? 무슨 복수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남자는 제가 미리 말을 해드릴게요. 이 남자는 옆에 여자가 있어요. 다른 여자 본인 말고. 네 맞아요. 바람나가지고 이혼을 한 건데 저는 그게 제가 복수를 하고 싶은데 그 여자랑 헤어지게 만드는 게 제 복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헤어지게 만드는 게 복수라고? 그래 생각하면 안 되지. 이혼했으면 이제 끝내고 본인이 보란 듯이 혼자서 열심히 사는 게 잘 사는 게 그게 복수 아닌가? 저는 그 사람이 불행했으면 좋겠어요. 아, 그거는 누구나 다 뭐 가지는 그 본인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을 가지는 거는 맞는데 그런 거에 시간을 투자할 것 같을 때야 본인이 열심히 일하면서 사는 게 더 낫지 않아요? 네. 자꾸 빠져들고 하면 안 돼요. 그냥 인연이라는 거는 완전히 끝내야지. 근데 그렇지 않으면 이게 안 돼요. 내가 지금 본인을 지금 느끼는 이 기운을 계속 느꼈을 때는 하루 24시간 이 남자밖에 생각 안 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네, 맞아요. 이유는 이혼했는데 왜 그래요? 아니 근데 이혼했다고 어떻게 한 번에 잊어요? 안 좋으니까 이혼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계속 생각나고 밤에 잠도 못 자겠고 뭘 해도 생각이 나가지고 저도 미쳐버릴 것 같아요. 그럼 이혼을 안 했어야죠. 근데 바람을 폈잖아요. 그럼 바람 피우니까 이제 인연이 아니니까 생각을 안 해야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이 저도 안 하고 싶은데. 혹시 하나 물어볼게요. 이렇게 생각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는 딱 종류가 한 가지거든요. 본인 아는 사람하고 바람 폈어요? 네. 그 지금도 만나고 있어요? 제가요? 그러니까 이 남자분 안 만나요? 지금 그 남자한테는 계속 연락을 제가 하고 있죠. 헤어진 남편한테는. 웃어서 미안한데요. 정신 차리세요. 본인 이 남자하고는 처음부터 결혼할 인연도 아니고 이렇게 어렵게 이혼이 됐으면 그 조상이 도와준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본인 마음 잡고 해야지 이 남자한테 자꾸 얽매여가지고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되지? 근데 저는 그 사람이랑 왜 만나게 된 거예요? 그거는 조상에서 인연법을 열어줘서 만나게 해준 게 아니라 본인 애들 천성, 성격성이야. 이렇게 뭐 사람을 대하다 보면 성격이 맞고 뭐가 좋고 뭐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인간의 눈에 뭐가 씌어서 결혼이라는 걸 하게 된 거거든요. 절대 무속인 내가 보는 입장에서는 조상의 본인의 결혼 시기 문도 열어주기 전에 결혼을 했고 그리고 조상이 맺어주는 짝과의 인연하고도 결혼을 하지 않은 거예요. 이런 게 궁합합의가 안 좋은 사람들이에요. 이혼을 해서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전혀 총각으로 저한테 궁합을 보러 왔으면 절대 결혼을 하라고 안 하죠. 그리고 아저씨가 사업 있잖아요. 사업하시는 걸로 보이는데 이 사람은 사업을 해도 안 돼요. 뭘 해도 안 돼요. 그냥 한량이에요. 놀아야 돼요. 본인이 돈 벌고. 결혼 생활할 때 본인 돈 안 벌었어요? 벌었어요. 남자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런데 이 남자를 못 잊겠어요? 몰라. 그냥 계속 생각나요. 그럼 이 남자가 저 여자하고 헤어지고 본인한테 가갖고 같이 다시 재결합하자 뭐 할 거예요? 모르겠어요.
정신 차리세요. 왜 그래요? 예? 저는 그 헤어진 남편이 그러니까 그 남자가 언제 그 여자랑 헤어지는지 그게 궁금해서 왔거든요. 아니 나는 언제 헤어진 건 나는 모르겠고요. 이 남자가 그 여자하고 헤어지든 말든 그 본인하고 상관이 없잖아. 그게 왜 궁금해요 그게? 그 사람이 저를 불행하게 했으니까. 그래, 불행하게 했으면 이 사람이 그 여자하고 헤어진다고 해서 이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 아니에요. 헤어지면 다른 여자를 또 만나지. 본인이 지금 이렇게 못 입고 사는 게 본인이 더 불행한 거예요. 그럼 저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혼자 열심히 살아야죠. 내 일을 하면서 내 직장 생활을 하든 내 장사를 하든 열심히 살아야죠. 본인의 사주 기운은 좋단 말이에요. 내가 일할 만큼 성과도 보고 노력을 하면 인정도 받고 본인의 사주는 좋은데 본인이 이 남자와 같이 이렇게 엮어서 이렇게 들다 보면 본인은 안 좋다는 거예요. 정신 차려요. 본인 같은 사람들 많이 와요. 본인 같은 사람 많이 오는데 남자들은요 안 그러거든요. 헤어지면 자기 마누라가 바람을 피우고 나가더라도 여기 와가지고 그 전 와이프 남자랑 언제 헤어지는가 물어보고 못 잊고 이래 안 해요 남자들은. 본인 같은 사람이 딱 무속인한테 당하기가 딱 좋은 스타일입니다. 무슨 뭐 제외를 시켜주니 뭐니 정신 차리시고 열심히 일하시고 이 남자 뭐 뒷조사도 하지 마시고 뭐 알아보려고도 하지 마시고 꼭 내년에는 본인이 욕해서 미안한데요. 본인이 뭐 대놓고 욕하는 거 아닙니다. 표현을 쓰자면 꼭 미친 사람 신년 그렇게 보여요. 본인이 영적으로 뭐가 씌어가지고 귀신이 씌어서 내가 의지와 다르게 행동을 하면 무속인이 제가 어떻게 고쳐준다 하지만 본인이 성격 성향인 것 같습니다. 집착. 성격을 바꾸세요. 본인이 내가 볼 때는요, 뭐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이혼하기 전에 결혼 생활을 하면서도 물론 결과는 남편이 잘못했지만 결혼 생활을 하면서도 남편한테 너무 집착을 했을 거예요. 의심 같은 것도 하고 맞죠? 그러니까 본인 바꾸세요. 알겠어요? 네. 근데 어떻게 바꿔요? 노력해서 답답해 죽겠네. 노력해서 바꿔야지 어떻게 바꾸기는? 예? 바꾸세요.